자, 봐요. 이게 팩맨 푸드예요? 팩맨 푸드죠?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친구들은 바로 팩맨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초심 방송이죠? 오늘은요, 팩맨들에게 이제 팩맨 푸드를 급여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몇 가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기 다섯 마리의 팩맨이 있습니다. 팩맨 푸드는 이제 프로그 푸드라고 하는 JIF 제품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요 개구리는 제가 키웠던 개구리죠? 오구리죠? 아,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일단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루를 너무 많이 탔습니다. 아까워 죽겠는데, 일단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섞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어장에서 떡밥 뭉쳐갖고 물고기 잡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베이스가 어분이거든요? 그럼 약간 이제 그, 물고기의 향이랄까? 그런 게 살짝 납니다. 아주 구미가 당기는 냄새죠. 팩맨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뻑뻑하죠. 물을 더 부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물 섞으면서 팩맨 푸드를 휘적휘적 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렇게 비주얼이 약간은 좀 거시기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완성작이죠. 요거를 먹이시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양을 조절 못해가지고 팩맨 한 마리 먹이겠다고 했는데 이만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요럴 때는 요거를 일정 부분만 먹이시고 나머지 버릴 수 없으니까 냉장 보관하시면은 두고두고 먹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점도 같은 경우는 그냥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자, 보이시죠? 대충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네, 약간 쫀득하게 자, 요런 거 요런 느낌으로 먹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팩맨이 있는데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팩맨이 귀뚜라미랑 핑키는 먹는데 팩맨 푸드는 안 먹어요, 요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은 팩맨들은 사실은 팩맨 푸드던 손가락이던 물고기던 귀뚜라미던 뭐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 친구들은 자, 봐요. 이게 팩맨 푸드예요? 팩맨 푸드죠? 네, 팩맨 푸드입니다. 아, 깜짝이야.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주면은 먹습니다. 앞에 뭐가 오면 먹어요. 그게 정상적인 팩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팩맨 푸드를 안 먹는 팩맨은 어떤 팩맨이냐? 기어다니는 귀뚜라미나 밀엄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게 들어오면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려 들고 보는 소심한 팩맨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심한 친구들은 결국에 굶기면은 먹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진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팩맨 푸드를 분명히 먹었다가 삼키지 않고 뱉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맛이 좀 고급이죠. 너무 비리다던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팩맨들은 팩맨 푸드 부침이라는 게 따로 없이 그냥 먹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먹일 때 양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를 먹이시면은 하루 먹이고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주셔도 팩맨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비결입니다. 맨날 이만큼씩 먹이면은 금방 뚱뚱해집니다. 돼지가 돼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먹이시면은 아주아주 쉽게 팩맨에게 팩맨 푸드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팩맨 푸드라는 거는 분말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원재료가 일단 물고기가 많으니까 물고기를 엄청 많이 갖고 와야 요만큼의 가루를 얻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식을 시키게 되면 속에서 막 불어나게 됩니다. 돼지가 돼버리겠죠. 다음은 그린 판타지 팩맨입니다. 이 친구도 딱 보니까 잘 먹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양을 줘보도록 할게요. 먹을래?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아, 먹어라. 자, 그 다음에는요, 마찬가지로 그린 판타지 팩맨인데 먼저 보셨던 이 친구랑은 약간 생긴 게 조금 다르죠? 뭔가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몸에 패턴이 별로 없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개체들이 많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판타지 팩맨도 브라운이 많았는데 요즘엔 또 브라운이 귀해지고 있고 이렇게 패턴이 빠진 그린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해외에서 브리더들이 요 깔끔하고 초록색 요게 이쁘고 분양이 잘 되니까 이런 애들만 브리딩을 하지 않나 싶고요. 옛날에는 요렇게 생긴 애들 구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요렇게 생긴 애들이 깔끔한 애들보다 수량이 좀 적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친구도 요렇게 해가지고 싹싹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바로 팬텀 팩맨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죠. 은은하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색깔입니다. 등 쪽에는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밑으로 갈수록 약간 보랏빛도 돌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한번 팩맨 푸드를 잘 먹는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전형적인 팬텀 팩맨, 회색 팩맨이죠. 지금 버로우를 하는 습성 때문에 키친타올을 뚫고 거의 들어가 버렸는데 이 친구도 밥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죠? 턴트야? 이 브라질리아. 이게 무슨 브라질리아냐? 예, 브라질리아. 왜 브라질리아냐? 브라질리언 팩맨이라는 거야. 여기 하이레드 오네이트. 오네이트가 역시 잘 먹어. 초보자분들은 오네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오네이트는 정말 밥을 잘 먹고 기후 자체, 원래 서식지 자체가 19도에서 한 24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랑 조금 차코보다는 좀 잘 맞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뭐냐, 애들이 자체가 강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오네이트를 키우시면은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귀여운 포닷 팩맨이죠? 포스팟 알비노.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포스팟 알비노. 자, 이렇게 먹죠? 이 친구는 일반적인 노멀 알비노. 몸에 패턴이 많은 게 아까 그 포스팟하고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겨드랑이와 입 사이, 입꼬리 부분에 탁탁 대면은 자, 안 먹고 못 빼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팩맨 푸드를 무식하게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팩맨 푸드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는 우리 태구들은 잘 먹겠죠. 아이고야, 기상. 아이고, 이거 먹어. 먹어. 콧구멍에다가 딱 뜨면 이게 비린내가 나가지고 이게. 오, 야, 깜짝이야, 씨. 얘, 왜 요즘 이상해? 맛있죠? 흑살바, 저거. 어이구. 자, 됐다. 오우, 무서워. 무서워? 자, 기다려. 날라오지 마라. 자, 아이고야. 이게 맛있나봐, 이게 진짜. 한입 먹어볼까? 아, 그렇지. 한 입만 더 먹자. 한 입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는 쥐를 몇 마리씩 먹는 애인데. 자, 먹어라. 오. 알구. 밑에 친구도 찍어줄래요? 제 2의 알구죠. 얘는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성격 나빠. 성격이 나쁘진 않아요. 식탐이 강한 거고. 얘도 잘 먹겠죠. 잘 먹네. 이게 전혀 그런 탐색하고 이런 것도 없이 먹네요. 사료인데. 물고기 비린내가 진짜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일로 가야 되네. 자, 또 먹어라. 자, 흘리지 마라, 흘리지 마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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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블루텅 스킹크도 잡식이기 때문에 잘 먹을 것 같습니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벌써 반응 오죠? 어우, 잘 먹네.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먹네. 약간 근데 바로 씹진 않네. 이게 뭐지? 무슨 맛이지? 천천히 먹네. 자, 오늘은 이렇게 팩맨들에게 팩맨 푸드를 먹여봤는데요. 일단은 팩맨 푸드를 먹이실 때는 대부분의 개체들이 따로 부침이랄 게 없이 손가락도 먹는 애들이니까 만약에 팩맨 푸드를 안 먹는다 그러면은 사육 환경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동안 너무 미러미나 귀뚜라미 같은 다른 종류만 먹었던 개체라서 적응기가 좀 필요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팩맨 푸드는 어분이고 가루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에서 불어서 개체가 쉽게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